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알의 밀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살아야 할 한 알의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회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수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아들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희도 가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을 위해 살지 말라,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해 살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라, 그러면 우리도 사도바울 같이 옥에가 치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고 춥고 떨고 수많은 고통을 다 당하여 내 육체가 이 땅에서 하나하나 밀알처럼 주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날 구원하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죽으리다 하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많은 열매를 영혼의 때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말년 살려고 육신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나그네 된 육신의 때에 오직 내 육신이, 내 몸이 이 땅에서 하늘의 밀알로 떨어져 썩어 죽을지라도 내 속에서 수많은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속의 은총이 넘쳐나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루하루 밀알의 하늘의 밀알처럼 썩어져 가고 하루하루 썩어져 가고 사라져 가나 하루하루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한 충성은 아름답게 영혼의 때와 구원의 역사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주를 위해서 썩어져가는 밀알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대로 구리기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오늘도 사는 날이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예수로 죽어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의 작품을 내는 전도자, 충성자, 그리고 주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